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뉴욕충신교회가 2월 27일 오후 4시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 임직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날 임직식에서는 장로 임직 손종석, 권사 임직 강필자, 박정욱, 서만순, 안명숙, 조윤숙, 한은미, 명예권사 임직 김성남, 이숙자, 최경희 씨 등 10명이 임직됐습니다. 이풍삼 목사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을 인용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를 세어보셨나요? 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우리와 교회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했다며 첫사랑을 회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부 임직식에서 이재봉 목사, 정관호 목사, 조성훈 목사가 권면했고 송호민 목사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임직사 대표로 답사를 한 손종석 장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은 자세로 배우고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희생 헌신하겠다며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 힘쓰겠다고 답사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의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가 선정되고 10위권 안에 남가주 도시 3곳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2일 개인금융정보사이트 월렛허브가가 정신 및 육체적 건강, 개인소득 및 고용률, 지역사회 및 환경으로 분야를 나눠 도시별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10위 안에는 프리몬트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주 도시가 6곳이나 상위권에 자리했고 이 중에 남가주 지역 도시는 3곳이나 포함됐습니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알라메다 카운티에 위치한 1위 프리몬트는 정신 및 육체적 건강 부문에서 1위, 개인소득 및 고용률에서 46위, 지역사회 및 환경에서 2위로 꼽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도시 중에는 3위 샌프란시스코, 4위 샌호세, 5위 어바인, 9위 헌팅턴 비치, 10위 샌디에고가 이름을 올렸으며 반면 LA는 54위에 이름을 올리며 비교적 낮은 행복도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뉴욕 한식당의 대명사로 꼽혀온 금강산 식당이 결국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습니다. 지난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뉴욕시 마셜국은 뉴욕시 민사법원이 지난 1월 25일 발부한 금강산 식당과 케이터링 업소 잔치잔치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을 지난 2월 17일 집행하고 업소들을 폐쇄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건물주인 KIT 리얼티 측이 금강산 식당을 상대로 렌트 미납 등을 이유로 제기한 퇴거 소송과 관련 법원이 건물주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입니다. KIT 리얼티가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 따르면 금강산 식당은 2021년 10월까지 렌트, 부동산세, 상하수도 요금 등 모두 395만 8천여 달러를 체납한 상태입니다. 유지성 사장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식당과 부지를 매각하려던 건물주가 2024년까지 남아있는 식당의 리스 처분 금액까지 욕심을 내면서 퇴거 소송을 해왔다면서 처음에는 적극 방어에 나섰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이 악화된 데다 향후 회생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아쉽지만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독뉴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 난민과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개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은 체크를 기독뉴스 앞으로 발행한 뒤 170-04 노던블레바드 3층 플러싱 뉴욕 11358 기독뉴스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예금주 기독뉴스로 되어 있는 체이스 은행 송금구좌 260-896639, 260-896639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